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1장 2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의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우리 삶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말씀 들으셨지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과연 믿음이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환경과 믿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때려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환경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넘어가죠. 지금 본문이 사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본문이든지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 뭐 없을 수 없죠. 이 본문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 을 전하는 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좀 자기의 권력을 갖고 힘있게 휘두르는 자에게는 도전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주고 또 믿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요한, 그런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옥에 갇히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들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저들에게 그래도
그런 자기들의 불의를 행하는 것을 좀 절제시키려고 했던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받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가던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그러는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로 가라. 근데 그 가면서 너는 물어보라는 거죠. 그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당시에 세례요한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리더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메시아를 다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제자들을 보내는 세례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묻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대답하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 말씀 3절 이하로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6절까지. 현장은 이렇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례요한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따라다니고 내게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삶이 다 무너지고 마는 상황입니다. 또 환경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나마 그래도 좀 말씀을 듣고 자책을 하고 조금은 좀 불의보다는 의를 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좀 기득권자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삶의 모습은 좀 변화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현장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바라보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의가 옥에 갇히니까 의가 옥에 갇히니까 그 옥에 갇힌 의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이 가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실족하지 않다는 말이 이런 말이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 원래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요거를 수동태로 말하면은 끌려가는 겁니다. 뭐에 끌려가요? 함정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는 걸 말해. 그냥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실족하다는 말은 내가 뭔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뭔가 딴 거에 끌려가는 뜻 또 그런 삶을 이러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할 때에 너희가 나 말고 다른 데 너희가 끌려가면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보는 것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듣는 것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삶의 환경에 뭐 전화 하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순간은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본부차가 속아넣더니 그래서 사람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마땅히 먹어야 될 건 못 먹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상한 길을 가니까 비틀거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에 선포된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선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들은 변하지 않아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그 의미가 선포하는 자가 옥에 갇히니까 선포된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포한 자가 옥에 갇히니까 뭐야? 선포한 자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럼 뭐가 저 사람도 뭐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왜 회개를 선포한 저 사람 왜 옥에 갇힌 거야?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살아있을 때 선포된 말씀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선포되어지니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옥에 갇혀버리니까 그가 선포한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또 많은 교회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때론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뭐 당시에 선지자들 뭐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두루마리 책을 읽는 사람들 있었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말씀들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또 그들 안에서는 세례요한을 통한 기적과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일어났구나. 어머, 참 저 사람은 좋겠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은 그리움을 낳습니다. 진심은 그리움을 갖습니다. 그리움이 없으면 진심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다시 그리움을 낳고 그래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현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죠. 매일매일 살아가기. 어, 오늘은 또 누구 약속 있고 어,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 아니 요한이 그렇게 갇혔어? 어머 어쩌면 좋아. 아유 어떡해 어떡해. 야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어떡해 어떡해.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면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속임 거짓은 현실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욕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빈부의 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아직 대선이 남았지만 여러분 카멜라 해리슨이 대선 중 공약 하나가 뭐예요? 미국의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공약으로 내놨죠. 뭐 어떤 모습이든지 삶의 욕망이 살아있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아픈 자는 여전히 많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고 믿음 없을 때가 더 편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있는 게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그게 깊이 들어오면 그 깊이 들어오는 말씀의 폭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자연스러움을 자꾸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 그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무슨 행사만 되면 앞에 나와서 막 인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 보니까 굉장히 열심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제 사무실로 불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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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그냥 아, 네,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여기까지만이라는 말이 되는 건가? 전 사실 충격받았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 상황과 환경,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여기까지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교자가 어떻게 나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헌신한 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상황에는 못한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어떤 게 믿음이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된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 돌아가면 슬픕니까? 여러분, 그리움이에요. 같이 살아왔던 시간들, 이야기들, 나누는 것들, 그리움이라고. 근데 그리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모습이에요. 전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어요.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 그 눈물이 뭐냐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어. 근데 학대 받는 자들의 손에는 위로가 없어. 위로.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자가 없는 거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 위로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거는요, 조금 어려운 일, 큰일 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큰일이 없으니까 뭐 아, 이랬니 저랬니 뭐 저.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주요일 날 공청회 갔습니다. 공청회 가서 한 30여 명 쫙 앉아서 그걸 쫙 아주 조용히 앉아서 관람했습니다. 우리 차라가 와서 우리 변호사가 제 옆에 가서 얘기하고, 저는 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니면 목사님 얘기하나 보다, 제가 아는 게 낫겠습니다. 변호사가 얘기를 다 하고 난 옆에서 증거자료를 그 앞에 테이블 앞에 쫙 펴놨어. 봤겠지. 말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는 봤겠지. 내가 딱 펴가지고 이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끝나고 난 뒤에 또 미국 사람 어떤 부부가 찾아서 막 얘기하는 걸 제들이 봤는지 우리한테 답변해던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 너한테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엘렌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뭔가 위협을 좀 준 거죠. 뭔가 위협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쥐꼬리만한 그 권력 하나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힘도 없어. 그만한 힘도 없으니까 그런 권력에 눌려가지고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래. 세상의 삶이. 생활 속에서 당하는 아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죠? 학대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 학대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하여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의의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당하는 아픔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와 가치가 없어지고 현장에 맞춰 그때그때가 옳다고 하는 이론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론을 정말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진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다중 여론에 그냥 휩싸여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아픔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픔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아픔 당한 사람에게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잘난 척 하더니, 아이고. 여러분 위로의 말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해. 정말 그게 어떤 게 믿음의 말인지에 대해 우리는 잘 몰라.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황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친 것과 똑같아. 더 이상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의의 말씀만 따라가던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주인을 딱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가운데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변질된 삶 속에서 변질된 믿음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런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나의 생활이 안 좋은 모습 때문에, 내 생활이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픔을 먼저 앞세우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가?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나의 나약함, 육신의 나약함 또는 삶의 나약함 때문에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손 목사님 뭐 다들 들으셨지만 목요일 아침 새벽에 여기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면서 이쪽을 이렇게 계단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여기에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오른쪽 뇌가 출혈이 생겼습니다. 정수리에 생기고 옆에 생기고 뒤로 생기고 세 군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압력이 너무 크게 오니까 이쪽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조금 마비가 왔어요. 마비.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분의 평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그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를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뭐 평생 뭐 기도했다고 하는데 왜 마지막에 저래? 별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지 뭐. 왜?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 환경에 내 감정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든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인생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믿음이 스탑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선포되던 말씀이 믿음 생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던 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우리는 의의 말씀을 들을까? 방황하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다 잃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요한은 예수께로 가라. 왜? 그가 진리니까 가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방황하는 요한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3절 4절 예수께서 오시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로 가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이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다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다 중복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맹인들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맹인들이 보는 겁니다. 맹인이.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을 고쳤습니다. 이런 고쳤어요. 그 맹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보지 못한다.
너희는 맹인이다 말, 소경이다라고 이게 소경이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영의 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달을 수도 없어. 여러분 두 중복적인 표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맹인이 본다, 소경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걷습니다. 바디메오와 소경 바디메오, 그죠? 눈 뜨고 걷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가졌습니다. 맞다, 그 말씀의 진리를 가졌으니까 걸어가서 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앉은뱅이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앉은뱅이 신앙으로 걷고 뛰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앉은뱅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걷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는 지금 맹인인가? 나는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인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촌이 따로 있던지 그 당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 있던 자도 회복되는 거죠. 회복.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고 이미 절망적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을 그들은 듣고 있지만 못 듣는 거죠. 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했듯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사로 살렸습니다. 잠자는 자 깨웠습니다. 달리다고 깨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면 살아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만 말씀드렸듯이 그리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런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 산 말이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그 삶의 역사거든. 그게 없으니까 뭘 전하고 뭘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매 순간마다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뭐 그래서. 이런 다 죄송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죠? 이런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그거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생명의 주고 내가 치료의 주고 메시아고 구원자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예수님만의 증거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그들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 말 하지 않았어요. 가서 너희 보고 들은 것 이거 세례요한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세례요한은 듣고 아,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이구나, 주인이시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실족함 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 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더 많겠죠. 이런 문제들 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린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무엇이 아까 실족하다 끌어당기는 거냐, 스캔들이죠. 끌어당기는 겁니다. 죄 쪽으로 끌어당기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덫과 같은 거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유동치게 만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다가올지도 우리는 몰라. 덫이 있다는 걸 알면 뭐 덫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 뭐 뭔들 우리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환경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앞에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길이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